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WCS 코리아 2주차 3일차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봉탄 황경이고요. 저와 함께할 장지수의 설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OWCS가 어느덧 또 2주차 마지막 날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약간 좀 두각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 네. 아 약간의 이제 대진이 후반으로 갈수록 어쨌든 라운드 로빈이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 이제 하위권에 있는 팀들도 점차 좀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2주차 마지막 날이 되다 보니까 이미 4경기를 소화한 팀이 있을 정도로 네. 이제 절반 정도의 좀 여정이 지나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위 안쪽으로 들어가는 좀 승수가 제가 봤을 때 안정권이 되려면 일단 4승을 좀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애매한 중위권에 걸린 팀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네, 지금 4승을 달성해놓은 팀이 이제 제타 디비전. 이 달성을 좀 해놓은 상황이고 나머지 팀들이 이제 경기를 좀 더 펼쳐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아, 계속해서 특히나 오늘 경기들이 굉장히 좀 기대되는 매치업들이 많이 준비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늘 경기를 또 손꼽아 기다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좀 대한극장에 오랜만에 와서 좀 중계를 하는 느낌이에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스튜디오에서 네. 뭐 사우디 그 월드컵을 중계를 한다든지 뭐 이런 모습이 좀 있었는데 오랜만에 또 많은 그 관객분들과 호흡하면서 중계를 좀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는 장지수 해설이 또 이틀째죠 지금? 네, 제가 또 어제 노원도 좀 갔다 와서 노원에서 이제 오프라인 중계를 제가 또 했거든요. 아 거기서? 네, 그래서 3일 연속입니다. 그럼 풀이네요 지금? 네, 풀입니다. 행복해요. 금요일날 완전 칼퇴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제가 이제 원하진 않았지만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칼퇴하면서 아 나머지 경기들은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좀 꽉꽉 찼으면 좋겠다 했는데 네. 제가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좀 꽉꽉 차버렸더라고요 어제. 어제 여러 가지 뭐 지연이라든지 퍼즈 이슈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있었는데 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오늘은 좀 아무 문제 없이 잘 경기들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먼저 개요 안내를 좀 해드리기 전에 아 다양한 좀 이벤트들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화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티켓 매주 목요일 오후 6시에 열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티켓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예매를 좀 해주시면은 이번 주차는 크레이지 라쿤 네. 티켓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제 티켓 네. 예매 시간을 알람 맞추셔야 돼요. 오시려면.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상하다. 왜 이렇게 네. 힘들어졌냐. 엄청 힘들어졌대요 네. 지금. 특히 이제 내가 약간 가고 싶어. 제가 이제 좀 약간 인터넷 봤는데 네. 내가 가고 싶으면 한 이틀 전에 찾으면 그래도 뭐 취소표를 구한다든가 예매를 네. 할 수 있었는데 이번 스테이지는 새로 고침을 며칠 내내 해도 보이지 않는다. 진짜 없대요. 네. 취소표도 없고 매진율도 굉장히 높아서 진짜 아무나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뜨거운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자 이렇게 해서 티켓 안내 좀 해드렸고요. 또 집에서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뷰어십 인센티브가 또 있습니다. 10시간 시청하시면 드려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29일까지인데 여러분들이 네. 꾸준히 보시면 충분히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 이번에 이렇게 10시간 채우는 것도 있고 이제 며칠 있으면 수요일이죠. 바로 그 12시즌 열리면서 그때부터는 뭐 경쟁전 보상에 막 배틀태그 꾸미기 맞아요.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네.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꾸밀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 너무 좋아요. 게다가 여러분들의 또 팀안만 창을 꾸밀 수 있게 네. 확대를 해줬더라고요. 15개. 아 너무 좋죠. 목놓아 부르짖던 그 개수 증가. 제가 오죽하면 이제 돈 받고라도 팔아야 됐나 이런 말 무조건 했는데 아, 장당 10,000원도 산다. 그런 것들이 꿈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어서 문화상품권 도로스 이벤트 아프리카 TV에 로그인하시고 OWCS를 시청을 하시면은 주기적으로 이제 랜덤 드롭스로 당첨자를 선정해서 개인 쪽지함으로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네.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앞에 그 뷰어십 보시고 나 그러면 이제 지금 다른 데서 봐야 되나 하신 분이 네. 아프리카 이 문화상품권 드롭스 보시면 아 이대로 여기서 봐야겠다 하실 생각을 할 정도로 맞습니다. 일단 100분에게 드리고 그리고 1일 1회 제한이라서 네. 다른 날에 중복 당첨이 가능합니다. 3일 내내 될 수도 있다. 네.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혜택도 누리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틸 시리즈 단독 할인 프로모션 이벤트가 지금 진행 중이죠. 이제 스틸 시리즈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탑재된 에이펙스 프로 키보드도 선수들이 받아 가지고 직접 사용했다고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 할인 행사, 특히 제 이 아래쪽에 보이는 이 QR코드로도 접속을 하시면은 네. 더욱더 많은 풍부한 행사들이 지금 진행 중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 부탁드립니다. 정말 장비 중요합니다. 아, 너무 장비빨이에요 그냥. 네. 맞아요. 모니터도 중요하고 네. 패드도 중요하고 헤드셋 사플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요즘은 키보드 네.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써보신 분은 압니다. 달라요. 엄청난 기능. 네. 내가 아, 나 분명히 튕겨내기 누르고 간 것 같은데 네. 왜 안 눌렸지 하는 분들 래피드 트리거 기능 탑재된 키보드 쓰면 분명히 눌립니다. 이거 눌렀는데? 보통 그러잖아요. 죽고 네. 나면 눌렀는데. 나 분명히 눌렀는데.
눌렀는데 네. 보통은 안 누른 경우가 많긴 한데 이 키보드 쓰시면 그런 좀 갭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벤트까지 좀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대회 개요를 좀 만나봐야겠죠? 개요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까지의 경기 현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타 디비전이 지금 전승. 네, 전승이에요. 네. 9점입니다. 하지만 그 뒤를 크레이지 라쿤이 무실세트로 쫓고 있고 사실 경기를 한 경기 덜 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 결과를 통해서 1위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위가 포커페이스고 4위가 팀 팔콘입니다. 이 부분부터 사실 약간 지난 스테이지와는 사뭇 좀 다른 부분이죠. 맞습니다. 이게 아직 경기를 금요일, 토요일에 또 펼친 팀들이 있고 아직 경기 수가 말씀해주신 대로 약간 모자란 팀들이 좀 있기 때문에 경기 결과에 따라서 또 바뀔 만한 이런 순위권이라고 상위권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이제 프나틱, 해적당, VC, 대전, 올드오션 아직까지 올드오션은 승리의 맛을 못 봤어요. 네. 네, 이제 제가 남은 경기에 좀 팀이나 이런 계산을 좀 해보니까 적어도 4승은 가야 안정권이고 좀 상위권에서 많이 꼬였을 경우에 이제 3승이 세트 득실 좋으면 그나마 좀 노려볼 수 있는데 아, 일단 올드오션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남은 경기 잘 마무리해서 플레이인에서의 좋은 결과를 좀 노려봐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포커페이스와 팀 파이콘은 오늘 경기를 통해서 최대한 일단 4승을 향해서 빠르게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오늘 좀 더 웃을 수 있는 쪽은 어느 쪽일지 자 오늘 경기를 펼치는 맷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됩니다. 네 이제 VC 대전이 가장 최근 경기 IM 발대를 또 골라주면서 네. 안 나온 맵이 이제 정커타운밖에 없어요. 네. 여러 가지로 사실 패자 셀렉으로 또 맵이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본인들이 좀 장점으로 생각하는 이런 맵들 상대방이 좀 취약하다라고 생각되는 이런 맵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르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두뇌 싸움들이 펼쳐지겠죠. 자 오늘 준비되고 있는 세 개의 경기입니다. 자 프나틱과 VC 대전의 첫 번째 경기 그리고 크레이지 라쿤과 팀 팔콘의 두 번째 경기 그리고 마지막 경기 포커페이스와 제타 디비전입니다. 아, 오늘 이제 현재 순위 기준으로 1, 2, 3, 4위가 모두 출격하는 날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오늘 경기를 통해서 더더욱 상위권으로 올라가서 안정권을 확정지을 팀과 맞습니다. 혹은 이제 중위권 맹렬하게 지금 쫓아오고 있는 프나틱과 해적단에게 뒤를 내줄 수도 있는 팀이 좀 결정될 것 같거든요. 네, 진짜 약간 그냥 대진만 봤을 때는 이거 어느 쪽이 어떻게 우세할지 좀 약간 비등비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의 전체적인 경기 일정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프나틱과 VC 대전 선수들이 입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장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입장하는 팀은 프나틱입니다. 네, 사실 초반에는 워낙에 좀 강력한 팀들을 연달아 만나면서 3연패로 좀 좋지 않은 시작을 했지만 네. 가장 최근 경기죠. 어제 경기에서 해적단과 중위권 싸움에서 3대1 승리를 하면서 중위권 싸움에서 좀 웃고 넘어갈 수 있고 남은 경기를 다 잘 소화할 경우에는 4위 안쪽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지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프라틱 하면은 그래도 괜찮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고 스타일이 있는 팀인데 경기 스코어만 놓고 보면 이거 왜 지금 1승 3패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상대가 상대인지라 상대권에 네. 있는 팀들을 많이 초반에 좀 만났었습니다. 자, 이와 상대하는 VC 대전입니다. 자, VC 대전 같은 경우에는 첫 경기 이제 올드오션 상대로 풀세트 승리 이후에 좀 연패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일단 워낙에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준 장면도 좀 있었고 본인들이 좀 주력으로 밀고 있는 러시조아 뿐만 아니라 뭐 벤처 같은 특수한 카드들도 많이 쓰는 만큼 이런 카드들이 먹혔을 때 통한다면 그래도 좀 상위 시드를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게 플레이 인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5, 6위로 내려가냐와 7, 8위로 내려가냐는 시작하는 위치가 달라요. 그럼요. 네. 7, 8위는 한 경기를 더 해야 됩니다. 더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조금 더 편안하게 높은 자리에 상대방들을 지켜보고 싶다라면은 이 라운드 로빈을 잘 풀어나가는 게 당연지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프나틱 로스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메이트, 나이트, 동학, 이재곤, 이자야키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합 선수의 좀 공격적인 태커 활용과 그리고 이제 딜라인이 확실히 안정감을 좀 갖추고 딜러진이 파란을 좀 적극적으로 쓰면서 약간 이제 지난 스테이지의 둠피 기반의 좀 다이브 조합과 살짝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거든요. 네. 근데 지난 경기 해적단 상대로는 체크메이 선수의 파라라든지 나이프 선수의 뭐 위도우메이커 이런 카드들이 좀 잘 통하면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프나틱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승승장구하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자 VC 대전입니다. 다트, 미닛, 구름, 파머, 그리고 레고, 진성입니다. 네, VC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스테이지에는 정커킨 러쉬를 좀 계속해서 사용했는데 이번 스테이지에서는 그래도 조합을 좀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좀 뭉치는 러쉬 기반의 조합을 선호하는 건 사실이라서
오늘 푸나틱 상대로 사실 뭐 상성이 막 엄청 좋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상대가 워낙에 포킹을 좋아하고 특히 이번 스테이지 파라를 적극적으로 쓰는 만큼 네. 다트 선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해진 VC 대전입니다. 맞습니다. 이 딜러들의 활약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자, 양 팀의 로스터까지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양 팀의 대표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만나보시죠. 2024 OWCS 코리아 스테이지 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시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가 치러집니다. 푸나틱과 VC 대전의 경기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경기 시작 전에 각 팀의 대표분들 한 분씩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푸나틱 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푸나틱에서 힐러를 맡고 있는 이재곤입니다. 네, 이재곤 선수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VC 대전 팀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VC 대전에서 힐러를 맡고 있는 레고라고 합니다. 네, 레고 선수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두 힐러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이재곤 선수, 지난 대결 때 길었던 연패를 끊어내고 드디어 첫 승리를 맛보게 됐습니다. 자, 낯선 장소에서 그때 치러졌었던 경기인 만큼 오늘 조금 더 제대로 날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경기 결과 기대해봐도 될까요? 어제 좀 기분 좋게 이겼기 때문에 남은 경기 다 이겨서 플레이오프 꼭 안전하게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남은 경기 다 이겨서 플레이오프 꼭 진출하겠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VC 대전팀 항상 정말 밝은 에너지를 보여주는 VC 대전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번에 좀 퍼즈가 길어졌을 때 팀원들끼리 제로 게임을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저는 안 하긴 했는데 옆에서 재밌게 하더라고요. 자, 이만큼 서로 이렇게 우애가 돈독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단단한 팀 합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 사귀다 보니까 연습도 열심히 하면서 서로 게임 밖에서도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해서 좀 좋은 팀 만든 것 같아요. 네, 저 팀워크가 좋으니까 팬분들도 그렇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너무 긍정적인 에너지가 뿜뿜하는 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경기 응원해 주러 오신 팬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팬분들께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더운 날씨에 이렇게 와주신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아직 좀 부족하지만 더 노력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팬분들께서 네 라고 대답을 유독 예쁘게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VC 대전팀도 들어볼까요?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먼저 2승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양 팀의 뜨거운 경기가 첫 번째부터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푸나틱의 이재곤 선수, VC 대전의 레고 선수와 인터뷰 나눠봤는데요. 첫 경기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두 팀의 경기가 펼쳐질 첫 번째 맵 확인해보시죠. 네, 첫 번째 세트 전장 3-5화로 결정됐습니다. 아, 또 워낙에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젠탈전이. 젠탈전이 이제 3호국에서 보통 고르는데 그러다 보니 네. 굉장히 또 골고루 나오고 있고요. 우선 푸나틱과 VC대전 모두 3호화에서 승리는 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좀 3호화의 승리를 기록을 할 첫 번째 팀은 어느 팀이 될지. 양 팀이 지금 둘 다 1승 3패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터뷰에서 레고 선수가 좀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들이 2승을 먼저 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VC 대전 같은 경우에는 맨 첫 경기를 올드오션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이후에 계속 연패 중이고 반대로 푸나틱은 계속 연패를 하다가 최근에 연패를 끊고 해적단을 상대로 승리를 좀 거뒀기 때문에 분위기 차이는 좀 다소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이지만 역시나 1승 3패로 약간은 좀 성적이 처져 있는 두 팀의 경기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도 물러설 곳이 없는 네. 양팀의 대전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4패를 하게 되면은 이제 5, 6위를 좀 노려봐야 되는 상황까지 좀 처하게 되거든요. 네. 네. 게다가 남은 경기를 또 뭐 5패까지 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보면은 오늘 경기 무조건 잡는 게 중요하고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이재곤 선수의 인터뷰에서도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전부 승리로 좀 채우고 4승 안정권 지금부터 패배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좀 드러냈었는데 과연 그 상태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오늘 대전을 잡고 VC 대전을 잡고 2승을 좀 찍을 수 있을지 아니면 VC 이 대전에서 네. 본인들의 연패를 좀 끊어내는 그 교두보 역할을 오히려 푸나틱을 통해서 하게 될지
거치네요. 분아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은 일정이 VC 대전, 올드 오션 그다음에 팔콘이기 때문에 네. 다 잡아내기만 한다면 4승 고지도 뭐 꿈은 아니고요. 맞습니다. 아 여유 있는 모습에 이재곤 선수. 이거 좋네요. 매치 프리뷰. 간절함은 행운을 이긴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두 팀 모두 간절하죠. 네.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남은 경기가 VC 대전도 푸나틱 다음엔 해적단 그리고 크레이지 라쿤이 마지막 경기에 남아 있어서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오늘 경기에 승리를 해서 일단 좋은 기운을 타고 기세를 타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맞습니다. 이게 양 팀의 지금 선수들이 약간 비교가 되는 게 이재곤 선수는 사실 그 굉장히 어느 정도 이제 잔뼈가 굵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선수생활 좀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저런 거를 즐기고 이제 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이 레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할 때도 덜덜덜 떨린다는 게 지금 느껴졌죠. 네,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좀 오프라인 경험이 적은 선수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럼요. 네. 또 타고나는 선수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자야키 아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네. 기다리고 있는 주술의 전 네. 유명한 분이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예. 아실만한 분들은 다 그렇죠. 아시죠? 예, 예, 예. 그만큼 힘을 숨기고 있다, 강하다. 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자익 선수의 오늘 활약은 어떻게 될지. 자, 양 팀의 경기 준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네. 선수들이 아직 약간 긴장한 듯한 모습도 좀 있고 여유 있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여유 있어 보이는 선수들도 좀 있고 네. 아무래도 워낙 중요한 경기고 또 부지런히 될 만한 경기다 보니까 좀 긴장한 듯한 선수들의 얼굴도 보입니다. 네. 자, 양 팀의 준비가 모두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세트 쟁탈전입니다. 사모아로 떠나보시죠. 들어왔는데 바로 싸우고 있어요. 네. 자, 좀 차이점이 있다면 푸나틱이 좀 둠픽스를 좀 이용했고 부시대전은 좀 비바로 확실히 템포를 올린 푸나틱과 어느 정도 이제 상대의 파라를 좀 의식했던 부시대전입니다. 맞습니다. 양팀의 조합 차이가 암다이너스도 있고요. 서로 탱커 쪽에 가해지는 순간적인 활용은 에코가 있어서 강력하거든요. 차이가 있다면 확실히 두피가 빠르게 디나이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부터 좀 빨리 흘려놨고요. 네. 에코를 견제하는 힘은 두피는 거의 없다시피 한데 맞습니다. 네. 우리 선수 어느 정도 봐줄 수 있다 보니까 오! 네, 교환! 그리고 나이프 선수 같이 갔습니다. 네. 레고 선수가 잡았어요. 자, 광선수도 견뎠고요. 이재곤 계속해서 공항 선수가 좀 밀어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교환된 상태. 자, 이거 에코의 정상폭탄 광선수 슈턴 될 수 봐야 되거든요. 자, 벽하게 빠져나갔고 네. 오히려 미네즈 역행 빠집니다. 네, 여기서 진선 선수가 스킬 안 빼준 건 크죠? 네. 펄승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이거 여우길까지 가겠는데요. 그룹 치료 빨리 됐고. 야, 이거 싸움 깁니다. 나이프의 펄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찍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레고. 자, 여기서 아예 승부수를 승부수를 아직 여우길까지. 근데 이런 사이에 이재곤 차고는 이제 빨리 가야 돼요. 오히려 밑으로 찍어 들어가서 들어갑니다. 아, 네. 이제 여우길이 절묘하게 오면서 이런 이재곤 밑까지 가겠느냐. 나이프 한꺼번에 정리. 어우, 이게 딱 그 작전을 말했던 타이밍 조금 더 빨리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네, 왜냐하면 빨리 들어갔으면은 물론 다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네. 이자야키 선수 여우길 오기 전에 만약 한 명 잡았으면 좀 대승인 구도였는데 VC 대전도 아무래도 이제 디바다 보니까 빠르게 또 포커싱이 안 돼서 살짝 좀 서로 코라는 동안 약간 딜레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자야키 선수가 오히려 비트 타이밍에 좀 잘 빠지면서 방울 케어 이후에 여우길로 바로 올라가서 오히려 받아 쳐지는 상황이 네. 만들어졌던 푸나틱이죠. 그러다 보니까 푸나틱 입장에서는 상대 힐러 2개 빼고 이긴 너무 좋은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비트 캔슬! 날아갔죠? 그렇죠! 이러면 피가 있어도 찍어야죠, 일단은! 네? 힐러 다 갔어요, 푸나틱! 유지력 차이 납니다. 자, 이거 더블 트레이서. 자, 그래도 푸나틱이 복제도 있고 지금 파멸 일격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견딜 순 있거든요. 맞습니다, 만 복제. 공학 쪽에 펄쳐! 버텼고! 파멸이! 날아다닙니다, 정말! 이거 에코 잡기, 에코 잡기! 두피로 에코 잡기! 세상에! 통합! 근데 그 사이 체크메이 선수 잡습니다. 네. 너무 오랫동안 좀 좋았던 선수가 에코랑 좀 온 사이. 아, 근데 부착! 나이프! 자, 부착! 리필한테 이게 덕후죠! 네. 리필한테 아예 소전을 해버렸기 때문에 싸움 길어집니다. 계속해서 푸나틱의 거점이에요. 아, 이건 정말 푸나틱이 그래도 체크메이트 통과하기 시간을 많이 벌어줘서. 네. 아, 비트 캔슬 됐는데 이걸 이기네요. 오. 아니, 저 비트 캔슬이 됐는데
에코를 그냥 복제라든지 이런 에코를 그냥 군비스가 혼자 정리를 해버려가지고. 그래도 VC 대전 먼저 실러공을 스파크 먼저 옵니다. 네. 이번에는 정말 고민 없이 좀 과감하게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앞쪽 이번에 레고와 진지석 두 명의 힐러의 궁극기가 좀 더 빠른 상황. 이재곤 선수와의 차이점이 벌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 계속해서 동환 선수가 라인 유지해주고 있고요. 이제야 킥 여우길 따라옵니다. 자, 비트가 오거든요. 오, 터지는 거 사투! 아, 네, 그 피트 이거 그냥 찍어야 되고. 누가 버렸어요? 이거 마지막 선이거든요! 아, 네, 밀리면서 3인 피트!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자, 게다가 한대로. 지금 터치를 해야 되는데 힐러공 이렇게 빠지면 이거 정리가 되나요? 아, 이거 아, 안 돼요, 안 돼요. 체력관리가 물론 안 되고 있는데 이재곤 피트 옵니다. 이노스 차이도 낮아 결국 못 들어옵니다. 100대0 첫 번째 라운드는 프란틱입니다. 레고 선수의 비트가 굉장히 빨리 차올랐는데 네. 두 번을 사실 쓰기 전에 균열이 나거나 혹은 이미 좀 상대의 궁이 오면서 스코어는 100대0이 되버렸네요. 맞습니다. 아, 이게 오히려 그 이재곤 선수의 비트를 캔슬했을 때만 해도 네. 혹시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 이게 매서웠습니다. 일단 인라인이 균열이 난 순간에 사실 뭐 워낙에 앞라인도 잘 버텨줬고 회심의 비트 다이브 또한 방울 여우길에 제대로 카운터를 당해버려가지고요. 맞아요. 거기다 그 이후에 두피스트의 로켓펀치 차징된 것까지 들어가서 이후에 나이프 선수가 정리하는 모습. 나이프 선수의 기량도 역시나 엄청나거든요. 아, 최근에 프라틱이 자주 쓰고 있는 조합이죠. 정커 퀸의 겐지 벤처가 정말 세게 들어가서 딜라인을 터뜨린 조합인데 네. 자, VC 대전 그래도 에코를 들고 나와서 딜라인이 스킬 관리 잘하면서 한 번만 던져준다면 에코를 잡을 만한 영웅이 사실 프라틱도 없거든요. 맞습니다. 확실하게 딜라인을 가위바위보하는 조합을 좀 골라낸 프라틱. 자, VC 대전 여전히 더 같습니다. 게다가 대치 구도에서 압도적으로 불리해요. 네. 확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결국 들어가야 돼. 팔이 짧아서. 자, 갑니다. 여기서 뒷라인이 살 수 있느냐인데. 레고. 자, 버티고. 아, 근데. 다트 설명합니다. 아, 이게 다트가 가요? 네, 어우. 아, 일단 뒤쪽에 들어가서 외침 동안에 그냥 흔드니까 결국 터졌어요. 네. 와, 이거. 겐지 벤처 퀸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이거 진짜 이제 무섭게 맞아야 되거든, 오늘 신성. 그 와중에 이자야키를 잡고 갑니다. 자, 결국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뒷라인에 한꺼번에 뛸 수 있으니까 네. 그게 문제거든요. 귀신대전이 뒷라인 들어올 걸 생각하고 좀 안정적으로 빠졌다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앞쪽에 있던 다트 선수랑 브루 선수가 좀 피관리가 많이 안 된 것으로 좀 보이고요. 맞습니다. 자, 지금 그다음 다시 피랑되고 어우, 근데 나이프! 트리가 갔어요. 네, 미니 잡아내고요. 네, 이게 프라틱이 외침 쓰면서 뒷라인 간다 하는 식으로 압박만 넣고 오히려 앞에 돌출된 인원들이 스포커싱으로 잡아버리기 때문에 네. 지금 실제로 보시면 진성 선수는 지금 계속 늦게 잡히고 있어요. 딜라인이 터지고 있지는 않은데 상대 진영을 뒤로 무르게 한 다음에 미처 못 빠져나간 앞라인을 잡는 게 지금 너무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들어왔던 뭐 딜러 구간에서 균열이 좀 난다든지. 와! 앞타임! 야! 순간적인 팩트 때 반응 못하고 가버렸죠? 네. 올 거 알고 있다라는 딱 포지션이었습니다. 트레가 돌고 뻔하지 뭐 어떻게 겐지 벤처 상대로 정면으로 올 건 아니잖아 이런 느낌이었어요. 맞습니다. 아, 이건 너무 제대로 알고 있었는데요. 아, 이거 여우길 비트 나오거든요. 아, 레고를 줍니다. 방울 빠졌고 방울 올 때까지 좀 어떻게 안전하게 기지가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이게 뭐 후다틱 상대로 브이스테이전 조합이 뭐 크게 먼저 템포를 잡기도 부담스럽고 오, 이거 터지면 아니나 이거 시간 자, 100 됩니다. 외침 옵니다. 여우길 들어옵니다. 근데 굳이 들어갈 필요 없죠, 푸나지. 네, 빼겠다. 못 빼겠다. 네, 올리버 이쪽으로 빠집니다. 자, 이거 방울이라도 빠진 순간 조각이 차륙 부르소가 크게 문제예요. 네, 맞비트 올라갑니다. 올리버 다트 복제! 다트 복제! 자, 이런 방울도 빠졌고 따라가서! 아, 하나! 자, 이러면 다트가 이 복제 사륙으로! 복제 사륙 둘! 둘, 대박! 자, 자동, 뒷날 자동왔어요. 자, 뒷날 지금 방울도 없거든요! 잡았죠. 자, 근데 그 와중에 일단 수록기 정리. 앞날 다치곤 합니다. 야, 근데 이거 에코를 잡기가 어렵죠. 결국 이렇게 되면 99는 한번 찍힐 것 같습니다만은 98%에서 VC 대전 한번 뺏어냅니다. 아, 뭐 디바로 내가 막아줄 딜도 없다. 그쵸, 겐지 벤처가 밀고 들어오니까. 자, 구름 선수가 그냥 둠피스트로 밀쳐주면서 상대 템포 죽여주고 무엇보다 네. 사륙을 캔슬할 수단 하나 지금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구름 선수의 둠피스트 선택. 자, 동학 네, 알고 있거든요. 로켓 펀치 빠지면서 뜨거거든요. 그 누구보다 두피스트 마음은 동학이 제일 잘 알거든요. 누구보다도. 자. 그래서 안 빼요. 구름도 안 뺍니다. 로켓 펀치 안 쓸 거야? 그럼 그냥 중간 해버린다. 찾을 수 없어. 근데 체크메이트 최근? 근데
근데 문제는 방울도 빼야 돼요. 네? 나 손보도 뺐고. 또 빠졌고. 근데 방울이! 방울이 아파져. 아우 이게 각이 애매해서. 아파요 아파요 정말 아파요. 아파요. 지금 사진 딱 보다가 사진으로 왔어요. 빼야 될 게 너무 많아. 근데 팀원들이 다 와줬습니다. 아 이제 근데 빠져. 돌리죠! 빨리 가! 근데 방울 때문에 일단 진성은 살았는데 다트가 갔어요. 네 그리고 차를 빨리 가 다 힘듭니다. 난전. 자 이거 여기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구름 터질 것 같은데요 구름. 위험한데요 스킬 없는데요 구름. 구름 아주 위험한 거 먹었어요. 아 게다가 지갑 속까지 왔습니다. 아 거쪽도 넘어갔고 들어오면, 구름이야 들어오면 정리 들어오면 정리 비트까지 올라갑니다. 자 레고 찍어보지만 1인 비트. 결국 남아있는 인원은 남을 수가 없겠죠. 결국 토나틱이 두 번째 라운드까지 잡아내면서 첫 번째 세트 잡아냅니다. 아, 도학 선수가 이제 사륙덕을 보다가 이격되고 갈 때까지만 해도 좀 힘드다 싶었는데 투나틱을 콜이 되면서 도학 선수 쪽으로 다시 한번 리그룹을 좀 했고요. 네. 반대로 이제 VC대전은 도학 선수를 잡을 만한 저로에게 외침도 빠진 체력 낮은 퀸을 좀 잡지 못하고 결국 사륙에 다치 선수가 갔던 게 좀 네. 네, 많이 아쉬운 요소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그 도학 선수의 외침이 들리는 듯 했죠. 방울 좀 써라. 네. 로켓 펀치 좀 써라. 나 궁 좀 쓰게. 불안하니까. 계속해서 좀 노력을 했었는데 팀원들이 자칫 동학 선수를 받쳐주지 못했으면은 오히려 좀 이격될 뻔했는데 빠르게 좀 커버를 네. 와주면서 오히려 좀 리그룹이 됐던 게 역시나 좀 발빠른 판단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세트는 프라틱이 잡아내면서 1대 0 앞서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 확실히 이제 요즘 자주 쓰고 있는 퀸의 벤처의 겐지까지 쓰면서 네. 푸나틱의 어떻게 보면 지난 스테이지 때 모였던 그런 모습이잖아요. 굉장히 강력하게 다이브 한 번 들어가는. 근데 이런 조합을 계속해서 파고 있고 본인들의 컬러로 만드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역시나 그러니까 푸나틱한테 그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초반에 강팀 만나서 그렇지 이렇게 막 일방적으로 무너질 팀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지난번 경기 해적단을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둔 이후에 오늘 출발 또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사실 뭐 남아있는 대진이 상대적으로 이제 5678 위에 같이 있는 팀들이 좀 많아가지고 네. 이 5678이들 잡고 8콘전까지 잡는다면 4위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받을 수 있거든요. 푸나틱도 맞습니다. 진짜 모든 경기를 다 승리로 가져가게 되면 4승 고지를 점하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푸나틱 입장에서는 기분 좋게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와 상대했던 VC대전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분명 좋았던 장면들이 뭐 비트 캔슬이라든지 이런 장면에 있었습니다만은 뭔가 결정력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VC 대전 경기를 보면 항상 마지막에 그 한 끗이 아쉬워요. 네. 특히 쟁탈전 같은 데는 아 정말 마지막에 이것만 잘 풀렸으면 이겼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경기들이 좀 많았는데 오늘도 이제 8콘전에 이어서 다소 좀 그 아 비트가 정말 빨리 돌았는데 결국 그게 승리로 이어지지 않았던 게 아 너무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푸나틱과 VC 대전의 경기 1대 0으로 푸나틱이 앞서고 있고요. 저희 쉬는 시간인가요? 네, 저희 세트마다 쉽니다. 예. 맞죠. 예, 맞습니다. 푸나틱과 대전의 경기 두 번째 세트로 저희는 잠시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경기 스코어 1대 0, 푸나틱이 VC 대전을 상대로 앞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른 VC 대전의 픽은요, 서킷 로얄입니다. VC 대전이 정말 자주 고르는 전장입니다. 이제 워낙에 투서필이라든지 포킹으로 유명한 팀이 아니라면은 반드시 VC 대전이 고르는 전장이고 실제로 이제 서킷 로얄에서 본인들 특유의 다트 선수 좀 벤처를 적극적으로 기용하면서 상대 팀에게 좀 힘든 그런 요소를 많이 주긴 하는데. 가장 최근에 푸나틱의 나이프 선수가 네. 이 서킷노엘에서 위도우메이커가 너무 좋았거든요. 어마어마했었죠. 네. 자, 그런데 또 과감한 또 선택을 했네요. VC대전. 그럼 이제 오히려 나이프 선수 푸나틱 쪽에서는 우리 나이프 못 봤어? 지금 여기를 골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과연 오늘 또한 그 기세가 좀 이어지게 될지 서킷노엘 선택입니다. 이번 길게 늘어지는 좀 전장인데 호위 전장인데 네.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3선승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세트까지 역시나 푸나틱에게 주어지게 되면 매치 포인트가 되겠죠. 자 과연 이들의 대결 매치 포인트를 향해서 가게 될지 아니면 1대1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지 두 번째 세트 준비됐습니다. 서킷 로얄로 떠나보겠습니다.
우선 서킨월 기용의 원인은 아무래도 푸나틱이 이전 쟁탈전에서 보여줬던 겐지벤처 정커퀸의 극한의 러쉬는 나오기가 너무 어려운 전장이고 네. 어쨌든 마시그마로 갔을 때 도학 선수가 시그마를 전문으로 하는 선수 아니다 보니까 네. 이번에 좀 웃겠다. 근데 변수가 있다면 역시 가장 최근에 폼이 너무 좋았거든요. 네. 나이프 선수의 위도우메이커와 이미 V시대전의 조합은 굉장히 유명해요. 왜냐하면 이 조합 말고 쓴 적이 없어가지고 맞습니다. 체크메이 선수가 벤처를 의식해서 분명히 파라로 나올 것이라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수순으로 좀 가고 있는데 역시나 중요한 점은 이 저격수들 간의 움직임. 자, 벤처 V를 쓰기 때문에 이 앞단 코너에서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여기 이 방을 끼고 버텨서 시간을 최소한 2분 때까지 끌어줘야 돼요. V시대 갔을 때. 아, 근데 나이프도 자리를 잡았고요. 레고도 갔습니다. 네, 이게 문제는 그렇죠. 이쪽 방을 이용해서 각을 벌리고 파라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결국 방한 수비라는 것 자체가 파라에게 안에서 그냥 하염없이 얻어맞는 게 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프리딜이라는 얘기죠. 아, 여기도 여기도 체크메이트가 들어와서 미니 선수를 마무리합니다. 자, 그리고 상대가 점점 계열지로 나오기 시작하면 마토전을 압도하지 않는 이상 이 파라가 다크 선수 입장에서 그리고 레고 선수 입장에서도 굉장히 거슬릴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완전히 그냥 프리딜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위도우전에서 좀 재미를 봐야 될 텐데 미니 선수 또한 이제 에임 좋은 선수인데 아이고. 자, 그래서 V시대전이 그나마 좀 그래도 희망을 가지려면 위도우전을 이겨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안 보여주죠. 안 보여주죠. 아니 안 해주고 앞라인 때려버리죠. 어 그래도 하트. 아 뒤에 보디가드가. 네. 아니 무서운 보디가드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동안 선수가 정리까지. 그러면 1점은 너무나도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시대전 입장에서는. 사실 이 카드를 너무 많이 보여줬어요. 네. 어디서 맞고 어떤 게 장점이고 오 나이프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하는 팀 입장에서는 이미 좀 파이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싸우면 사실 미니 선수도 질각이 안 나와서 네. 위도우 딜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라의 누적비를 뚫고 각을 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해양장열! 이자야키! 뒷라인에 맞았어요 둘 다! 파라 폭풍기 자, 터지면! 펑 하고 터지는 거! 안 쳤어 안 쳤어. 손 아픈 게? 자 근데 이거 키네틱까지 올라가서 아 오히려 그래도 빨려 들어가겠는데요 그룹! 네 문제는 통합도 없는데 중점기 이어갑니다! 자 조금 더 바트가 이거 교환 조금 봐줘야 돼요. 교환 조금 봐줘야 돼요. 발굴 개시 시그마가 없어가지고 이게? 잡아줘야 돼요 스타트! 안 되죠. 옆에 일리아리가 어! 그 와중에? 나이프 토킬! 아 이거 뜨면 가겠는데요? 네? 어 그래도 잡았어요? 네 가요 어쩔 수 없어. 근데 본인이 갈 걸 아니까 최대한 교환을 봐준 거고 네. 구름 선수가 그리고 레고 진성이 오니까 너희들이 버텨라는데 문제는 미닛이 가버리는 바람에 이 파라 프리디를 받을 사람이 토킹 너무 아픈데요. 아, 너무 진성이 아픈데요. 잡아야 돼! 진성이 잡아야 돼요! 진성 지금 너무 바빠요. 아파요. 네 부산도 빠졌고 지금 난 직결로 순간적으로 나가면서 교환 교환 가서 잡죠 그냥 가서 잡죠! 근데 교환 잘 봤어요 레고! 교환 됐는데요? 근데 레고 아니 시그마자 막으셨어요 막으셨어요 됐죠 아 이거 순간적인 직결 다이브판단 너무 좋았습니다 레고 네. 네 진성을 잡으러 두 명이 이탈한 사이에 아 그럼 우린 진성을 내주고 본대를 터뜨리겠다 심지어 그 진성이 또 교환까지 해줘가지고 나쁘지 않았죠? 이렇게 되면 한 번 막아낼 수 있게 됐고 남은 시간은 3불이 됐습니다. 물론 남은 시간도 맞고 한 불 밀릴 대로 밀렸지만 그나마 위안은 이제 파라가 개활지를 뚫으면서 와야 돼서 미니시 위도 싸움을 안 진다면 충분히 오래 끌고 갈 수 있어요. 물론 지면 밀립니다. 제발, 제발 해줘 미닛! 그쵸?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려오는 것 같아요. 해줘야 돼 미닛!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V시대전이 서킷노얄만 지금 3번 고른 만큼 네. 오늘 경기까지 한 4번이에요. 그 정도로 연습량이 많은 맵인데 맞습니다. 자, 아 근데 미닛 갈 뻔! 미닛! 오! 오 필! 바람 불어도 죽어요. 다시 한번 태양장렬! 자, 태양장렬! 앞라인에 텐션 터뜨리겠다! 아, 방패 막혔어요 거기! 게다가 다치도 사망 갔습니다! 차를 관리가 다 안 되는데요? 네. 자, 그래도 다트가 교환을 봐주고 가서 구름만 네. 살린다면 구름만! 어, 구름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아! 근데 시그마 없는 게 더 커요! 그쵸, 동학이 없어서! 네. 여러분들, 서킨드웰에 시그마가 있어야 됩니다! 진분을 못하거든요, 훅! 훅! 오. 근데 파라, 오. 파라 와서 이거 미니 선수가 한번 토아에 교환 안 당하는 걸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토아 이거! 공기는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역시나 시그마의 유무 차이는 크고요. 아 근데 구름 진짜 어떻게 산 거예요? 분명히 뒤쪽에 필이었거든요? 네, 동학의 방벽도 있었고 피도 1이었고 네. 키대측 무기까지 힐이 주기가 너무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그걸 또 살아가지고 버텼습니다. 그 결과 어. 1분이라는 시간을 또 태워냈고요. 자, 너무 무섭죠? 저기선! 투시! 저기선! 일방적인 시야!
야, 그냥 부지런 그냥 조합보겠다 다 찍어! 자, 네, 이걸 불사로 살리고! 지금 잡혔고! 내 본대가 이겼어요! 어? 아니 이게 오히려? 오히려 승리! 또 막았습니다! 부인시대전! 제가 봤을 때 부인시대전이 지금 굉장히 좋은 게 위도우 싸움을 솔직히 이긴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네. 벤처를 쓰는 만큼 다트가 과감하게 교환을 잘 봐주고 집결 타이밍도 좋고 일단 시그마 본대가 안 밀려요 지금 안 밀립니다 안 네. 밀려요 오히려 이기는 싸움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레고 선수가 집결도 거의 다 채워냈고요 자 물론 파라데 벤처인 만큼 시그마가 받는 압박이 벤처가 있는 쪽이 조금 더 유리하긴 하거든요 네. 야 이렇게 되면 남은 시간 여기서 2분 넘게 지금 태워내고 있는 부인시대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두 차례만 잘 막아낸다면 2도 변수만 안 남네요 2도 변수만 안 나면 자 저기서는 시간 벌고 네. 집결 다이브 엔딩도 달을 수 있고 자, 다트가 갑니다 잡고 그리고 뒤로 물러라 이거 시간 끄는 게 진짜 크거든요 게다가 시그마가 막아낼 수 없어요 그대요 약간 애매한 위치에 스킬이 들어가지 않으면 다트가 먼저 갑니다 네, 집결 봐야 돼 집결 뼈 봐야 돼요 근데 더 날아온 레고가 아, 이제 잡아냅니다. 문제 다 터질 것 같은데요. 이거 못 견딜 것 같은데 네. 동학. 위도우 싸움은 이긴 했는데 문제는 동학 돌이개. 갑니다. 아 오늘 레고 시어키노에서 돌이개 찍질 너무 좋은데. 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러면 또 한 턴 막아. 25초. 자 게다가 이쯤 되면 이제 터치도 살짝. 어, 근데 나이프. 근데 나이프가 위도우로는 엄청난 일을 잡았어요. 이거 진성이 가버려서. 자. 이거 진폭 매트리스도 지금 없고 이러면. 미닛 또 하나 잡아줘야 됩니다. 미닛. 잡아낸다면. 아 네 지금 위도우메이커 약간 말렸어요 지금 네 약간 지금 안 맞거든요 잘? 근데 네, 이럴 때 하나 터트리면 좋대요 맞아요 자 무서운 게 이거 다트가 지금 연기하러 갑니다 다트가 지금 뒤에서 연기해서 나이프 갔어 위도우 3 이기고 아 됐네 태양장전 피했어요 태양장전까지 들어갑니다 이거 빈디죠 네 시간 진짜 많이 끌었는데 정말 잘해줬는데 마지막 타이밍에는 결국 약간의 오차들이 있었고 나이프 선수의 위도우는 매서웠습니다 네, 이게 또 진성 선수가 없다 보니까 앞쪽에서 과감하게 또 앞라인이 자리 유지하기도 부담스럽고 나이프 선수도 또 그 와중에 킬을 하다 보니까 완전 그 와중에 위도우를 지금 다 잡아가지고 상당합니다 체크메이트 겐지를 바꿉니다 인겐 자, 다트 선수 지금 허겁지겁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민스턴 겐지의 지금 인자이크 선수 안압까지 변경 자 그래서 그걸 보고 레고가 아예 그럼 아예 그냥 못 들어오게 때리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덴냐타까지 들어왔을 때 저지력은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코킹은 진짜 아프거든요 네, 들어오기 전까지가 굉장히 강력하죠 네 자 근데 반대로 푸나틱은 자 이거 안 잡히는 게 중요해요 애매하게 나노 강화제 팜이 꼬이면은 시간이 40초대라서 맞습니다 나노 강화제 용검 아무것도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냥 아예 안 잡히고 계속 살아서 나노 용검 네. 마무리 지을 생각해야 되는데 파밍 해야 되거든요 지금 긁어 모아야 됩니다 자, 근데 이럴 때 역시 중요한 건 궁파밍을 한 번에 막아줄 수 있는 미닛의 위도 한 방인데 자, 아직까지 좀 잠잠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잠잠해도 마지막에 터져주면 영웅인 거예요 원래 딱 하나만 마지막이 중요해요 예. 딱 이제 추가 시간 올 때 뭐 아나를 잡는다든지 이런 식의 쾌거 한 방 네 겐지 한 방 아나가 사실 제일 좋죠 맞습니다 베스트예요 근데 반대로 푸나틱은 펌을 잘 밀면서 나노 파밍도 너무 달달하죠 이거 자리 한 번만 밀면 우리 세상이다 네 용감합니다 레고 레고 아 레고 불사 빠졌어 이러면 다음 타임도 근데 미닛 아 하나로 부족해지 딜라이터 선수 미닛 하나 더 잡아줘야 돼요 근데 자 일단 구름이야 밟아야 돼요 화물 터치 오오 다트 다트가 이제 미도 1인분 됐어요 야 미도 1인분 했습니다 미도가 터치를 해줬습니다 야 큰일 날 뻔했어 이거 야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다 잡고 밀릴 뻔했는데 미도우가 게임 터트 미닛 터트렸네요 네 터트려 그걸 후구로 딱 와 이걸 딱 브리기텔 잡고 네. 내려와서 화물 터치 아 이거 아니었으면 진짜 한타 이기고 신나이 날 뻔했는데 왜냐하면 트레도 너무 멀었고 맞습니다. 시그마는 느려가지고 정말 눈 뜨고 코 빌 뻔했는데 미닛의 그 목숨을 건 훅과 그걸 바로 백업온 키리코까지 아 그거 아니었으면 쉽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진짜 푸나틱 입장에서 고생을 좀 많이 했고 부인시대전 입장에서는 진짜 첫 번째 경기지를 거의 와 아 나이프가 너무 잘 쐈어요 네 바로 쐈었다가 여기 시간 진짜 잘 끌었어요 와 뭘 보고 쏜 거죠? 아 그러나 어쨌든 3점에 들어가진 못했습니다만 거의 준 3점까지 네. 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푸나틱 자 근데 VC대전은 첫 번째 경기지 앞에서 막다가 고속도로 나고
위도 싸움을 이기지 못했지만 거의 좀 일방적으로 나이프 선수가 계속 좀 두들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점 안 준 건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앞라인 유지력이 진짜 너무 좋았어요. 맞습니다. 오히려 정말 그 본대 싸움에서 닷 선수의 이 벤처와 함께 들어가는 그 힘이 굉장히 좋았었고 역시 레고 선수가 역시 폼이 좋다라는 거. 네. 지금 집결 쓸 때마다 거의 이기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집결 다이브 타이밍에 순간적으로 거리 조절이 안 된 동강 이재곤 이자기 쪽을 그냥 말 그대로 박살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미동전에서는 나이프 선수가 좀 압도적이었었는데 또 공수 그대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자, 이번엔 바뀝니다. 옆쪽으로 한 방. 몸 숨겼다가 한 방. 근데 모든 위도우들이 이각을 써가지고 다 알죠. 네, 저기 뭐 맹독질에 다 깔려있어요. 네. 네, 보통 이쯤 가면 밟더라고요. 일단 오히려 그냥 포격만 계속 날라와요. 머리! 오우! 아, 근데 지금 미니 선수가 못 맞추고 있는 게 아닌데 이상하게 머리가 아니라 계속 어깨 쪽씩 맞아가지고 맞아요. 몸샷이 맞아서 바로 맞아. 파트! 오! 불사파집니다. 근데 이게 부리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푸나틱 입장에서는 태양석이 깨진 이후에 거리줄을 못하면 체력 관리가 안될 수밖에 없는데 와! 들어갑니다! 파라! 아, 파라프리들이 진짜 네. 매섭거든요. 아프거든요. 아, 궁극기 파밍도 달달하게 하고요, 푸나틱. 와! 고개 살짝 내려주면 세드피하고 쏴내면서 결국 1분 태워냅니다. 자, 파라가 자리 잡은 상태, 심지어 일리아리까지 토킹하는데 벤처 불이 들고 들어가는 게 좀 많이 혼란하긴 합니다. 맞습니다. 붙기만 하면 V시대전도 노려볼 만한데 자, 근데 역시 가장 좋은 건 위도 한 방으로 좀 편하게 가는 거죠. 네. 딱 붙어서 정말 한타할 수 있을 만한 상황만 드러내면은 V시대전이 웃을 수가 있는데 푸나틱 그렇게 두진 않거든요. 지금 아파요. 체력! 자, 가는 길이 없나네요. 네, 캐네스톤하게 빠졌습니다. 이럴 때? 이럴 때 미니시? 이럴 때 미니시? 갑니다! 갑니다! 오히려 본인이 살짝 맞았어요. 지금 유타 되게 못 날렸고 근데 이거 중력 붕괴가 동학 선수가 더 빨라서 아까 한 달 좀 대승했기 때문에 네. 태양 정렬 중력 붕괴를 또 막히면 좀 가는 것도 한 세월이거든요. 다 걸리고 싶은데 너무 아파요 지금. 빠졌어요. 불사 빠지고 이거 그냥 태양 정렬 하나로 끝나겠는데요. 네. 태양 정렬 쓰고 정리할 수 있죠. 불사가 없죠. 자, 다트가 열심히 교환 받으려고 몸을 버텨보지만 문제는 네. 불사 장치가 깨지질 않아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온몸 던져서 한번 교환해보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았고요. 남은 시간 2분입니다. 푸나틱이 시간도 잘 태우고 뭐 궁극기 중력 붕괴나 포획까지 사용한 것도 아니라서 네. 다음번에 뭐 다트 선수가 각 걸리고 집결로 메고 들어올 때 동학 선수가 캔슬만 안 당한다면 중력 붕괴로 흐름도 끊어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대치하는 사이에 적외선 투시도 올라갈 것이고요. 잠잠해요 미닛. 진짜 그냥 잠잠해졌어요. 나이프가 잠잠하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무소식이 희소식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차라리 잡히는 것보다는. 아, 중력 붕괴로 흐름 또 끊고 너네 또 오는데 한 세월 해라 이건데 다트 하나만 더 교환받으면 다트? 다트 형! 이미 잡히려. 이제곤 잡고 나서 그냥 한번 가보자! 안 들어갔어요! 아, 그래도 다트 선수가 교환받아서 여기서 하나만 더 나왔으면은 좀 가볼만 했는데 네. 중궁이 미스가 나면서 자, 적에서 까지고 머리 조심 여기서 날아가면 난리 납니다. 이제 1분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이제 진짜 마지막일 수 있어요. 불사점이 금만... 계속 어깨 맞아요. 어깨. 어깨의 슬픔. 어깨샷만 계속. 자, 그래도 오늘 필승국 집결! 게다가 거리도 좋으세요. 자, 갑니다. 둘, 아직 대기. 조금 더. 구름! 구름이 이걸? 이러면 미니시 숨통이 좀 트이고. 포화가 있어요. 네. 포화 조심해야 됩니다. 갑자기 확 들어가서 머리 뒤에 떨어지는. 자, 계속. 포화 나. 근데 태양장전 그러나 미니 정리! 이게 시크메이 선수가 딱 누르려고 할 때 그냥 레고 선수가 선택볼 잡아버려서 네.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시크메이 선수가 그냥 포화 함께 가버렸고요. 딱 놓치는 타이밍이었죠. 네. 그 타이밍에 오히려 가만히 있었으면 위험했는데 잘 끊었습니다. 브리시대죠. 오늘 레고 선수 직접 판단이 너무 좋습니다. 네. 네. 박밀도 집결 박밀이 일단 잘 들어가기 때문에 집결로 이기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V시대전 입장에서는 1점은 들어갔고 추가 시간을 획득을 좀 해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풀어나가자 라는 판단. 자, 벤처가 있다 보니까 입구 막기 너무 좋죠. 나오고 와! 이것 때문에 사실 벤처 많이 쓰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잠복으로 이기적으로 밥 벌리고 시그마 뒤에서 시그마 그냥 풀코포 넣어서 녹여버리는 킬레팅을 네. 보고 막을 수 없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미도 한방 조심해야 돼요. 오늘 나이프 너무 잘 써가지고. 맞습니다.
아니다 좀 나이프 생각을 좀 없애기 위한 움직임으로 먼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좀 보이는데 자 그래도 화물을 꽤 많이 끌고 왔습니다. 자 이제 나올 때쯤 한 번 더 벤처가 각 벌려서 재미 보면 되는데 자 파라가 신경 쓰면 나가거든요. 네. 자 여기 그렇죠. 여기 오지 말라고 지금 벤처랑 불이랑 렛츠 손잡고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자 나이프 질 할 수가 없어요. 매트릭스. 자 이런 마트 폭 매트릭스. 그리고 중력 붕괴 오거든요. 구름 올라가서 구름 아직 자 99 왔어요. 올라갑니다. 바로 앞라인에 공항이 살 수가 있나요 이거? 자 못 살죠 들어가기 직전 들어갑니다. 아 확실히 공격에서 자리 잡으니까 네. 벤처 부리로 사이드 정말 세게 잡고서 나이프 체크메이트 딜각 안 주는 운영은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딱 보여줬잖아요. 오늘 승리의 네. 집결 또 왔습니다. 또 왔어요. 이대로라면 충분히 이 서킷 로얄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사이드 또 뭐 하나 와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많은 팀들이 여기서 겐지나 벤처 그리고 이런 카드들을 쓰기 위해 일리아를 내리고 브리기테까지 쓰는 게 그만큼 사이드 잠가서 딜각 지우는 건 최고거든요. 맞습니다. 어 떨어졌어. 통합. 아 다트. 오늘 벤처 열일이죠. 벤처 너무 좋네요. 이거 시그마가 없어서 앞으로 땡기고 있는 구름선 때문에 그럼 이 나이프 들어갔다. 어 이렇게 나갈 수 없어요. 막아줘. 다 터져요. 좀. 어 그러나 태양강렬 탄탄한 신성팩은 불사 없었고요. 이러면 빠져야겠죠? 빠져야죠. 네. 아 오늘 다트 레고가 아주 오늘 열릴 굉장히 좋아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게다가 결국 서킷 노야는 탱이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동합 선수가 이제 뭐 둠피스트나 민스턴 이런 싸움보다 시그마 싸움에 약하니까 서킷 노야를 좀 과감하게 고른 것도 좋고요. 맞습니다. 미니 선수가 한방 여기서 딱 쳐주면 더 편하게 가는데 그게 아니어도 직결 푸시 노릴 겁니다. 거리 좁혔고요. 맞습니다. 거리 좁혔고요. 다트 준비 완료! 자 갑니다. 아직 자 신경 써야 되는 건 역시 축소 붕괴. 와! 깜짝 보아. 나 이거 알고 있어. 체크메이트. 네. 어. 자 지금 준비 갑니다. 와! 지금 준비 걸리고 피했어요. 다트 피지컬! 야 이걸! 이제 캡 못 잡았지만 자 이제 잡고 갑니다. 이제 잡고 갑니다. 와! 지면 피가 훨씬 세다! 우일세전! 들어버립니다! 들어가겠는데요? 어, 이 기세로라면 이거 그냥 네. 정리당하고 집결도 지금 남아있어요! 아까 못 써서! 아 중력 붕괴도 왔어요! 뭘로 버팁니까 프라팅! 자 진성! 이제 안정지대로 가야죠. 안정지대 여기 안정지대라서 네. 어, 이거는 집결! 치기 힘든 싸움! 자 네! 마무리 중요합니다! 분시대죠! 맨날 마무리가 아쉬워가지고! 중력 붕괴 종합 띄우고요 메카는! 자 포커싱 신경 써야 돼! 항상 안정지 포커싱이 밀려요! 메카는 좀 좋고 근데! 미니 가고! 이제고 되고 교환! 다트가 체크맨 잡아내고요. 혼자 잡는 벤처가 그리고 레고가 정리하죠. 레고가 정리합니다. 와! 아 다트가 마무리. 이러면 전원 전치죠. 결국 두 번째 세트 서킷 로얄은 V스테이전입니다. 1대1. 와 정말 서킷에서 앞라인도 너무 잘했고 네. 네, 뒷라인도 너무 잘했고 특히 다트와 레고가 만들어내는 그 공격에서의 시너지가 네, 정말 완벽했어요. 맞습니다. 아 야 이거 사실 벤처가 등장했어도 뭔가 이 벤처가 막 압도적인 캐리력이라든지 센스 있는 장면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보기가 어려웠거든요. 네. 아 근데 이 다트 선수의 벤처는 아... 확실히 좀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서킷 노아를 질 때도 다트 선수의 좀 벤처와 교환을 잘 봐주는 구도가 좀 있었는데 네. 아 오늘 좀 VC 대전이 왜 본인들이 서킷 노아를 무려 4번이나 골랐는지를 제대로 좀 증명하는 본인들도 좀 만족스러울 만한 공격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야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벤처를 이렇게 고르는구나라는 네. 걸 알 수가 있었고 레고 선수가 앞서서 그 이재곤 선수와의 대표 인터뷰에서는 약간 좀 긴장을 좀 많이 하는 듯한 뭔가 그 약간 이등병 같은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어, 이 게임 안에서는 지금 뭐 브리기테로 씹어먹고 있어요 지금. 네, 다트 레고 듀오가 너무 좋았죠. 아, 네, 진짜 그 오히려 본인들의 수비 턴에도 거기서 2, 3분의 시간을 다 태워내고 3점을 안 줬던 것 그리고 마지막 타이밍에 계속해서 본인들의 센스 있는 모습으로 그 진영 거리 좁혀가지고 확실하게 상대방을 압박하는 이런 모습까지 아 확실히 V시대전도 오늘 경기에서 물러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좀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대1 원점의 승부로 지금은 돌아갔고요. 과연 이들의 대결이 어느 방향으로 기울이게 될지 저희는 잠시 후 이들의 세 번째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데블스코어 1대1. 서킷 로얄에서 본인들이 VC 대전이 왜 이토록 서킷 로얄을 좋아했는가를 네. 확실하게 좀 보여줬던 그런 세트가 됐고 결국 본인들이 잡아내서 1대1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포나틱이 고른 전장은요, 왕의 길입니다. 네, 이미 좀 이전에 골라본 적도 있고 왕의 길로 가면서 뭐 본인들이 주로 쓰는 파라라든지 파라의 더블 포킹의 장점을 또 A거점이나 두 번째 기용인지까지 쭉 살릴 수 있는 전장이다 보니까요. 자, 푸나틱 이런 선택을 했고 결국 VC 대전 입장에서는 파라를 다시 한번 좀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맞습니다. 물론 뭐 왕의 길이라든지 이런 곳의 전적은 아직까지는 뭐 VC 대전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외에 뭐 아이엔발드나 파라이토 혼합 전장에서는 좀 아쉽게 패배하면서 아직까지 좀 승률이 없는 0% 이런 상황입니다만은. 지금 어쨌든 서킷 로얄을 좀 기분 좋게 잡아냈기 때문에 왕의 길까지 이 기세를 충분히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지금은 좀 듭니다. 푸나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의 길 1승 1패고요. 1승이 이제 첫 경기 오? 제타 디비전과의 경기였는데 네. 그때 이제 애쉬파라로 좀 이겼거든요. 맞습니다. 자, 파머 선수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거의 다 그렇죠. 구름 선수가 있었죠. 네. 파머 선수와 지금 구름 선수의 교체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맛 윈스턴 같은 카드를 생각하는 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제 아무래도 구름 선수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VC 대전이 윈스턴보다는 디바 그리고 방금 나왔던 시그마 위주로 좀 경기를 펼쳤거든요. 혹은 라마트라라든지요. 야, 이렇게 되면 사실 어떤 카드를 좀 준비하고 있을지 확실히 이 VC 대전 입장에서도 뭔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VC는 다 좋은데 구멍이 하나 있네요. 황홀. 멘트들이 점점 심지어 이제 본인 나오신 줄 몰랐다가 멘트 듣고 지금 하신 거 같은데 듣고 있는데 갑자기 본인 멘트를 읽었죠? 네. 기가 막히네요. 이제는 뭐 슬슬 다 좀 아이디어가 고갈될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매번 새로워요. 저도 그럴 때가 놀라요. 네. 어디서 이렇게 시크빅이 나오는 건지. 자, 계속해서 좀 VC 대전을 좀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도 좀 계신데 자, 파머, 농부 이 선수가 과연 어떤 저력을 좀 가지고 있는 선수일지 나오자마자 또 오늘 만약에 이 세 번째 세트 좀 잡아내고 매치 포인트 만들어놓고 뭐 교체일 때 되더라도 판단하면은 엄청나게 좋은 성과를 좀 거두고 가는 거겠죠. 모든 게 안 좋지만 이재곤만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네. 사람들이 이재곤 뭐 하길래 얼마나 좋은가고 봤는데 이재곤. 자, 푸나틱을 원하시는 분들이 좀 모여 앉아서 티어풀을 들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동학은 OWCS를 찢어. 자, 오늘도 심지어 동학 선수가 첫 번째 3호화에서 에코 날개 찢었죠. 네. 그 정도로 이 둠피스트에 굉장히 능숙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자, 지금 어쨌든 서킷 로얄 내줬거든요. 마지막에 그 미니 툭만 아니었어도. 그러니까요. 그러면 3점 들어갔는데. 추가 시간 모르는 건데. 네. 미니2개, 자 결국 좀 1대1이 됐고요. 맞습니다. VC 대전의 비밀병기 파머 선수까지 좀 뽑게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역시나 파나틱 팀을 응원하고 있는 많은 팬분들의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2승 가자! 네, 파나틱 화이팅! 네. 자, 워낙에 또 파나틱이 남은 경기를 정말 잘 소화하면서 8콘전까지 좀 세트 득실 잘하거나 혹은 승리까지 노려봐야 4위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야, 이거 어쨌든 양 팀 다 지금 남아있는 경기들을 다 승리했을 경우에만 지금 4승이기 때문에 네. 지금 한 경기도 놓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더욱더 좀 냉철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지금 VC 대전 쪽에서 파머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파머 선수는 이제 06년 12월 만 17세 굉장히 또 어린 선수고요. 네. 네, 실명은 김예한. 차이점이 있다면 구름 선수는 확실히 시그마와 라마트라 접근 기가 서브탱과 이제 러시탱을 좀 소화한다면 네. 이 선수는 주력탱이 레킹볼 우리사 윈스턴 전형적인 메인 탱커입니다. 메인 탱! 과연 이 메인 탱커로서 좀 나오는 거고 젊은 피 06년생이요? 아 06 요즘 막 07도 있긴 한데 네. 06도 사실 정말 어린 편에 속하잖아요. 맞아요. 저랑 10살 차이에요. 전 잘 계산이 안 돼요. 제가 08학번이니까 18살 차인가요? 준비됐다고 하네요. 자, 양팀의 준비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과연 이 파머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저력이 어느 정도일지 자, 푸나틱이 오히려 잡아내고 매치 포인트를 달성하게 될지 왕의 길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VC 대전의 수비고요. 푸나팅의 공격으로 나섭니다. 네, 뭐 아이엠발대 같이 윈스턴이 나올 만한 맵도 사실 라마트라를 기용하면서 파머 선수를 안 썼던 VC 대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윈스를 꺼낸 건 상대의 파라엣이 상대로 디바를 들어봐서 자리만 내주고 결국 A가 좀 막기가 좀 힘들다. 윈스로 자리 싸움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역시 파라엣으로 나왔고요. 푸나팅. 오히려 체크메이트는 혹시나 계속 파라. 파머 선수 윈스턴입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봐야 될 건 이번 경기가 데뷔전인 파머 선수의 윈스가 얼마나 자리를 잘 잡아줄 수 있을까? 네, 좀 아파요. 결국 파라이쉬의 포킹이 나오는 거는 윈스턴의 자리 싸움이 커서 어우, 뛰었더니 레고가 막 때려서 쫓아내. 안쪽에 브릭대가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자, 네, 쫓아내는데 실패를 했고 자, 그래서 파머 선수가 뛰어서 같이 좀 공간을 먹어주고 있는데 이거 그죠? 아크 오히려 좀 다이너마이트 맞으면 빠지고 싶던 것 같았는데 트레가 없으면 자리를 네 이거 뭐 유지가 네. 안 되죠. 윈스 혼자 먹어주긴 너무 힘들어요. 뭐 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 지금 좀 빠르기 때문에 미니다! 포킹을 합니다. 이거 A가 좀 툭툭 들어가겠는데요. 네 이거는 사실상 더 터치하기에도 사실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네, 게다가 파라의 씨가 자리 잡고 있는데 무리해서 터치했다가 스노우볼 구릴 수 있어서 그냥 네. 안전하게 나도도 없는데 굴다리에서 막자 이 판단은 좋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아쉽게도 오히려 VC 대전 입장에서는 나노가즈가 오히려 전에 밀렸고요. 에이스 가져가는 프라틱입니다. 선수가 굉장히 홀로 있을 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리 잘 밀어주고 있고요. 네. 1벤 뒷쪽 빛나이. 포커싱 해줄 수는 없어. 네. 자, 이제 나노 왔고. 도망. 자, 근데 빌이랑 교환. 근데 지금 이게 다트에게 들어가서. 네. 나노 트레예요 지금? 네. 저 효과를 못 봤어요 하나! 근데 방금 타이밍상 제가 봤을 때 케어용 나노였던 것 같은데 겹쳐서 다체에게 들어간 거지? 네. 어쨌든 반나노전에서 푸나틱이 대승? 맞습니다. 심지어 동화가 체력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를 잡고 갔었고 나노 파라로 체크메이트 엄청나게 활약을 좀 많이 했죠. 아 근데 파라이 씨에게 자리 주고 시작하면 이거 너무 힘들거든요? 안녕. 아 이게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 아파서 나 푸나틱이 이번 스테이지에서 밀고 있는 또 카드잖아요. 네. 본인들의 주력 카드 다이브, 뭐 겐지 벤처 이런 것도 세지만 허블 맵이나 이런 맵에서는 파라이슈로 아예 포킹 기반으로 아예 조합의 색깔을 틀었기 때문에 요즘 굉장히 잘 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들어가기 전부터 너무 아픈데요. 자 파머 깊게 한번 들어가 봅니다. 원샷도 있거든요. 아 집결로 레고가 견딜 수 집결 썼고요. 파머도 각 잘 벌렸고 원샷분도 있어서 네. 자 서로 원샷분도 조절교환. 밥의 앞뒤 라인이 제대로 갈렸는데 자, 덮어왔어요 파머? 자 맞밥까지 파머 선수가 일단 덮어주면서 나이프가 먼저 갑니다. 자영 우와 막둥이 근데 벌써? 원시해분도 누르려 그랬는데 이래곤이 네. 집결 방류를 오키게 딱 절묘하게 캔슬 넣었고요. 끊어버려가지고 네. 아직까지는 좀 교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나노강아지 완성해서 나노무리로 견뎌야 될 것 같은데요. 7벤 들어가면 게임 터져요. 서로 1대 야 반대로? 여긴 재웠죠? 막았어. 네. 아나 없는데 이거 하타 계속하면은 무의미하죠. 맞습니다. 아빠 생성기 유제는 빠졌고요. 근데 지금 잡히고? 잠깐만요. 오? 나무 들고 퇴근? 아니 이게 이렇게 될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파머 선수도 이거로 더 들어가기 좀 애매한 위치고요. 네. 이게 분명히 이자키 잡고 동학 선수 체력이 절반 이하로 깎여서 파머가 잡으라고 덮었는데 네. 오히려 레고 선수가 나이프한테 가고 터져버려서 결국 2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1플러스 1을 지속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맞습니다. 아 VC 대전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 네. 나노 타이밍도 붕 떠버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만나노로 가진 상태로 3경기 진행해서 갑니다. 남은 시간은 4분. 암나인 1벤 파머를 줍니다. 아, 그나마 여기서 좀 잘 막기 시작하면 워낙에 여기 지붕이 있어서 파라가 힘들기 때문에 세웠어요? 파라를 어느 정도 쓰다가 뺄 거예요. 예, 결국 이런 식으로 뭐 이전에 서킷노에서 나왔지만 파라이슈를 쓰게 될 경우 암나인은 그냥 갈라놓고 잡았을 때 펼칠 수 있는 게 좀 많이 없어서요. 네. 자, 결국 나노강화제를 통해서 한 번 정도 멈춰놓은 성공을 했었고요. 자, 푸나틱은 이러면 나노 파라로 억지로 공간 열고 포화로 교환 본 다음에 이거 너무 좋죠 이러면! 체크메이트! 포킹으로 또 재미를 봅니다. 지금 뭐 실벤 넣어서 뭐 이득 볼 수가 없었는데 일단 돈 줬고 뛰었고 한 번에 뽀뽀치죠? 마지막에 잡아내겠습니다만 나노 파라! 아, 일단 애쉬는 가요. 애쉬는 못 살고 네. 레고도 센스기 옆에다가 나머지는 안 때려주고 스플래시 데미지 막타까지 바텔 펄사 그래도 들어가긴 했습니다.
아나를 잡아서 어떻게든 나오면 나오면 네. 나오기만 하면 맛집 결투한 포화에 균열 안 난다는 가정을 어떻게 버틸 수 있는데 그러려면 밥 터치가 필수입니다. 네. 근데 아마 밀치려고 할 거예요 그거. 여기 아 오 그리고 또 바로 앞에 같이 갔습니다. 밥 터치가 밥 밥. 이미 왼쪽에서는 아. 그쵸 미니 선수가 잡혔고요. 네, 그다음 밥이 살짝 비벼서 옆이랑 화물 관리를 비벼서 해야 돼가지고. 맞습니다. 아, 방밀로 누워버렸어요. 이러면 한 명씩 그냥 녹아내리고 방벽 생성기 빠지면 파머는 궁극기가 없어요. 미니 못 비볐습니다. 결국 2분 44초를 남겨놓고 프라틱이 3점에 도착합니다. 일단 나오면 안 되는 VC대장 입장에서는 좀 순탄하게 가야 될 한타들이 포킹 영웅들에게 좀 변수로 흘러간 게 너무 컸고요. 두 번째 경우 뒤에서 너무 컸고 네. 아무래도 이제 VC대전이 윈스턴, 아나블이라는 다이브의 정석 같은 조합을 자주 쓰는 팀이 아니다 보니까 확실히 좀 콜이 달리는 장면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앞쪽 라인이 뛰는 타이밍이라든지 갈리는 타이밍에 서로 약간 소통이 안 돼. 여기서 이게 너무 컸어요. 네. 이게 사실 아나운들 내가 원시의 분노 없는 도학 선수라서 걷어낼 거라고 생각했던 파머 선수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약간씩 그 계속 그 체크메이트 선수 체크메이트 네. 선수의 포격에 그냥 퇴근하는 이런 장면들 때문에 계속해서 VC대전이 본인들의 타이밍을 좀 살리지 못했던 이런 네. 장면들 계속 좀 보였고요. 나이프 선수의 다이너마이트에 그리고 이어지는 샷에 좀 무너지는 장면도 있었죠. 맞아요. A 거점에서 닥스 선수가 잡힌 것도 그랬고 맞아요. 방금 전 한타도 아나브리가 둘 다 다이너마이트에 맞아서 네, 가버렸고요. 굉장히 좀 토킹 자체 고전을 좀 하는 장면들이 좀 많이 보였었는데 그 결과 이 3점에 2분 44초는 꽤 크거든요. 아니 크죠. 네, 자 과연 VC대전 어떻게든 들어가기라도 해야 추가 시간을 일단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서킷 로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기세 끌어올려야 돼요. 그대로 나갈 수도 있고 혹은 변화를 줄 수도 있죠. 네. 상대의 파라이시가 신경 쓰인다. 박수 선수도 파라이코가 안 된 선수가 아니라 같이 오. 갈 수도 있고. 자, 위쪽으로 한 번 더 쏴보고 밖으로 갑니다. 애쉬입니다. 네, 그대로 갑니다. 네. 애쉬들의 포나틱은 역시나 애쉬파라. 아, 네, 사실 지금 브리기테가 엄청 이득을 보기에 좀 어려운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네. 인벤 자체는 앞라인에 한번 들어봤는데 들어가지 않았고. 오! 야, 지금 노림수가 계속 이제 파머가 덮었을 때 공학을 좀 압박을 세게 넣어보자는데 공학 선수가 지금 잘 빠져나가고 있고 아! 네, 그리고 동학 잡으려다가 파라이시한테 지금 다 터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동학 선수가 빈사는 될 정도 잡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다트 결국 탱을 때려야 자리가 생기는 건 맞는데 문제는 동학 선수가 생각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고 있고 파라이시가 너무 변수를 많이 내요 지금. 맞습니다. 게다가 힐맨까지! 레고 체력 1! 살았습니다. 바람 불면 날아갈 뻔했는데 네. 다행히 바람이 굳이 달았어요. 버텨냈어요. 자, 계속해서 하지만 교환이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일단은 1분 낮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일방적으로 두들기고 있다 보니까 포화도 빠르고 나노 강화제도 빠릅니다. 네. 자 파머 쪽 뒷라인 힐맨 진성 쪽. 난 강해졌다. 나노 파라. 파라. 자 파머가 이거 살아나갈 수 있다. 체력이 한달 동안 아, 안 돼요. 진성도 갑니다. 오오오! 아, 미니까지 퇴근? 야 지금 저런 좋지. 네. 이자야키가 아예 안 풀리고 있어. 맞습니다. 완전 네. 풀이에요. 지금 앞라인을 걷어내는 쪽에만 지금 VC대전이 그 단계에서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자야키 선수가 편안하다 보니까 계속 편안하게 케어해주고 훈련도 잘 들어가고 있고 네. 그리고 다 브리핑 중, 브리핑 중. 하트가 봤어요. 여기서 방벽 쓰면 깜짝 포화도 가능하고 맞습니다. 아, 일단 한번 힘을 끌었다가 빠져줍니다. 자, 빠진 거 보고 앞쪽으로 이동하지만 파머 아파요. 네, 그냥 강제로 파머 나눠주고라도 좀 템포 좀 올려봐야겠는데요. 파머! 파머 살 수 있나요? 파머 일단 방벽 생성기 나눠주고 자, 네, 이거 식격샷건 갑니다. 잘 되었어요. 식격샷건 빠진 거 보고 뛰어봤는데 네. 여긴 깼어요. 아 이거는 드리블 일단 파라를 잡기는 했는데 자 조금 더 나 근데 아나가 없어서 싸움 길어지면 VC대전 이거 파머가 살구나. 네. 아 붙어갑니다. 잡히고요. 다 선수가 물러와 봤습니다만 역부족이었고 이제 편안합니다. 자 집결도 빠진 거거든요 레고 선수. 그렇죠. 게다가 포나틱 입장에서 나누파라 다시 한번 넣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동학 선수에게 줄 수도 있고 맞아요. 옵션이 많은데 다트 다트가 그래도 아! 야 이걸 아 이 자리를 쥐고라도 있었으면
있었으면 좀 나았을 텐데 네. 가는 바람에 난리 났는데요? 이거 완막 나올 수 있겠는데요. 균열이 계속 생기면서 지금 계속 잘립니다. 리스폰. 네, 저는 사실 파라 애쉬 상대로 지금 뭐 트레블이 운영이 안 되면 그쵸 레고 선수가 차라리 키리코 같은 거 들어서 사이드를 더 세게 간다든지 윈챙이 힘을 실어준다든지 뭔가 변형이 좀 필요해 보였어요. 네. 왜냐면 지금 트래블을 쓰다 보니까 물론 이제 봉합 선수를 잘 밀어내고 구석으로 모는 플레이가 된다면 서킷처럼 들각을 찾아낼 수 있겠지만 애초에 지금 그 단계가 안 되다 보니까 둘 다 뜨거든요 지금. 그렇죠. 컨트롤 하지 않았습니다. 강해졌다. 자, 바꿨습니다만 좀 늦었거든요. 바로 파라! 뒷라인 버려야 돼요. 어쩔 수 없다. 뒷라인 버리고 그만큼 교환을 앞에서 봐줘야 돼요. 네. 못 살아요 이거 못 살고. 아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근데 문제 윈트키가 들어갔는데 지금 교환이 안 나요. 안 나요. 파버만 들어갑니다. 아 파버도 이거는 가죠. 이렇게 되면 한 칸. 남은 시간 10초. 리스폰은 꾸였고요. 완막 직전입니다. 아 집안 도와! 아니 이거 야 가택칩이 뭐예요 지금. 아 집안 도와 집안 도와 체크메이트. 결국 거점에 터치는 한번 만들어낸 다트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더 들어올 수 있는 힘이 한 번 더. 없죠. 트레가 이렇게 가면 네. 없습니다. 윈스턴도 지금 공격이 없는 상황이고요. 더 이상 없습니다. 완막 만들어낸 푸나틱이 매치 포인트 2-1 만들어냅니다. 아무래도 이제 파라이시를 적극적으로 쓰는 모습을 보여줬다 보니까 무시대전도 우리가 디바 들고 맞는 것보단 우리도 마딘스 넣어서 어차피 결국 포킹 조합은 자리 싸움 아니냐 민트로 자리 싸움 해보자라는 생각이었는데 아쉽게도 좀 잘 풀리진 않았습니다. 워낙에 VC대전이 자주 안 쓰는 조합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파라이시에게 변수도 많이 허용했고 생각보다 그런 좀 합이 좀 아쉬웠던 장면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아 이게 VC대전 입장에서는 조합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생각을 해보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결과론적으로는 남고 있고 네. 편한틱 입장에서는 그냥 본인들이 또 잘하던 거 좋아하는 것들 활용을 해서 변수 없이 뭐 이자야키 선수의 프리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막까지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수비 단계에서 이미 좀 안 되는 게 보였는데 공격에서 너무 좀 늦게 바꾼 감이 좀 있었죠. 맞습니다. 네. 자, 그 결과 앞에서 서킷 로얄에서의 좀 굉장히 멋졌던 고군분투하는 이런 모습들은 약간은 좀 기세가 죽은 듯한 이런 모습으로 완막을 좀 허용을 하면서 2-1 매치 포인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대로 네 번째 세트에 좀 마무리가 되게 될지 아니면 다시 한 반격을 통해서 풀세트로 끌고 가게 될지 저희는 잠시 쉬고 이들의 네 번째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경기스코어 2-1 매치포인트를 만들어낸 프라틱이 세 번째 세트를 가져갔었고요. 자 이렇게 돼서 결국 VC 대전이 네 번째 세트를 골랐습니다. 루나 서피입니다. 루나 서피 사실 지금까지 VC 대전이 한 번도 고르지 않았던 전장이긴 하거든요. 네. 네. 야 여기 전장을 골라냈다라는 거 본인들이 좀 승리를 했었던 뉴킨 스트리트가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루나 서피를 골랐다라는 것은 뭔가 또 본인들만의 노림수가 있지 않을까. 분명 서킷 로얄을 좀 잡아낸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한 세트를 다시 한번 좀 가져올 수 있다라면 풀 세트 가면 또 모르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푸나틱이 이제 가장 최근 해적 단과의 경기에서 3세트 루나 서피를 좀 플레이했었고 뭐 아쉽게 이제 경기를 좀 놓쳤던 기억이 있는 만큼 그 부분을 좀 보고 상대 조합이 어느 정도 예측이 돼서 들고 갔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죠. 푸나틱은 콜로세오에서의 1승 그리고 루나 서피에서의 1패. 있는 이런 상황에 밀기기 때문에 그런 선택이지 않을까 싶고요. 자, VC 대전에서 다시 구름 선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자, 구름 선수 들어오면서 뭐 디바 기반의 조합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 러쉬 기반의 조합이 나올 수도 있는데 VC 대전도 이제 남은 넷플이 플래시 포인트인데 플래시 포인트 지금 접해 중이고 네. 젠탈전이랑 아무래도 좀 비슷한 형태로 흘러가는 플래시 포인트 특성상 다시 한번 푸나틱의 뭐 겐지 벤처라든지 트레이커에게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밀기전장 일단 잡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기를 일단 잡고 마지막에 가야 그래도 뭔가 희망이라도 좀 꿈꿔볼 수 있는 상황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것들을 좀 걸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합작품이시네요. 이재곤 화이팅. 또 이제 네. 저 스킨이 이제 개구리 스킨이 맞습니다. 굉장히 또 핫했던 시절이 많았는데 네. 네, 당시에 저거밖에 없어가지고 근본. 네, 근본. 왜냐하면 이게밖에 없어서 그랬던 기억이 좀 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스킨을 가장 좀 선호하시는 분들 좀 많고 자 과연 이재곤 선수가 그런 캐리력을 계속해서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자 양팀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준비가 완료가 됐다고 하네요. 자, 프라틱 대 브이시 대전, 브이시 대 대전 대 프라틱 네 번째 세트입니다. 루나 사피로 떠나보시죠. 자, 양 팀의 조합이 확연히 다르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불시대전은 이전에도 프라틱이 이맵에서 좀 파라를 쓴 기억이 있는 만큼 디바 에코를 계속해서 좀 들고 나왔고, 네. 프라틱은 자 둠피스트 쟁탈전과 비슷하지만 딜라인이 좀 다릅니다. 이 맵은 어쨌든 키리쿠루시우도 가능하지만 아나브리도 쓸 수 있는 맵이라서 자 이런 불시대전이 결국 드론은 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피에게 템포가 죽으면 안 되고 잠깐만요. 살렸어요. 자 살렸어요. 와. 그리고 분시대전은 여우교 비트촌은 무조건 잡아야 돼요. 네. 반대로 푸나틱은 구름 퍼즈? 잠깐의 퍼즈. 이게 한타 도중에 지금 일어났거든요. 딱 그 구름 선수 체력 빠지면서 따라가 붙는 그 순간에 네. 푸나틱 쪽의 퍼즈인가요? 일단은 좀 이재구 선수가 네. 나이프 선수가 헤드셋 잠깐 벗었다가 네. 그렇죠. 푸나틱 쪽에 잠깐에 사운드 이슈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이제 사운드가 들리나 안 들리나 체크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일단 보통 보여주면 보여준 쪽 퍼집니다. 네. 그렇죠? 헤드셋을 벗으면 거의 100%예요. 왜냐하면 네. 지금 VC대전은 전원 헤드셋을 착용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훈 선수가 뭔가 그 헤드셋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나이프 선수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나이프 선수의 목소리가 안 들린다든지 네. 그런 게 아닐까. 근데 보통 이런 건 금방금방 해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제 경험상 사운드 이슈가 제일 해결이 빨라요. 제발요. 그 다음이 이제 키보드 이슈. 예. 네. 이제 본체 쪽으로 넘어간다든지 뭐 그렇죠. 서버로 넘어간다든지 이러면 이제 저희가 잠깐 쉬고 와야 되는 그런 불상사들이 생길 수가 맞아요.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면은 보통 바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좌우명 VC가 없으면 3도 없다. 노 VC 노 라이프. 오늘 좀 아는 밈이 많이 나오네요. 오늘 꿈꿨다. VC 이기는 꿈꿨다고 꿈은 이루어진다. 자 일단 서킷 노엘에서만큼은 정말 완벽한 경기를 좀 보여줬거든요. 네. 네. 아직 경기는 끝난 게 아니고 지금 다시 한번 또 구름 선수가 들어온 상황에서 네 번째 세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 이기면 진짜 모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제 5세트가 플래시 포인트인데 네. 물론 VC들은 지금까지 승리가 없긴 하지만 오늘 다트 선수의 물론 교환 컨디션이나 뭐 딜라의 궁도 썼을 때 이긴 건 아니지만 궁은 일단 굉장히 빨리 찼거든요. 맞습니다. 템포만 잡으면 진짜 몰라요. 물론 왕의 길에서는 좀 아쉬운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약간 전체적으로 좀 굳어있는 듯한 모습이 좀 말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곤 선수 이제 준비가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채팅 들어가는 것 같죠.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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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Y 지금 쳤거든요. 준비됐다. 됐죠. 아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첫 다이브가 실패한 만큼 푸나틱이 다시 한번 전기할 만한 시간을 벌었습니다. 네. 구름 선수도 메이크업 해보겠고요. 아파요. 이게 디바이코라서 따라갑니다. 자 점착폭탄 광선 집중턴에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네. 순간적으로 데미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일단 버텨냈고 하지만 방안을 기점으로 버티면서 살아나기만 한다면 저게 다 군게이지거든요. 그럼요. 자, 힐러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이득을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VC 대전이 로봇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우기 빨라요. 집성 통합! 오! 누굴 뻔했어요. 나노보다도 빨리 오겠는데요? 네. 근데 이번에 고민 없이 둘러야 돼요. 바로바로. 네 바로바로 암나인 밀어내고 아직까지 멈춘 대치 상황입니다. 쿠파밍 중 그리고 여우길 턴에 한타 빨리 끝내 생각하지만 어쨌든 깔린 동안은 압도하기 때문에 벌써! 방울! 진성 이제 가야죠 가야죠! 방울 고민 없이 힐벤? 방울 없어가지고 힐벤에 지금 진입이 안 돼 네 여우길도 재미를 못 봤습니다. 이러면 나도와요. 네. 여우길이 미묘하게 지금 사이드로 깔려가지고 네 자 집결 갑니다! 이거는 이재키가 벌어준 그 시간이 힐벤이 너무 매섭게 들어갔네요. 근데 뭐 진성 입장에서는 이미 다트 선수 그 펄스 맞은 거 살린 것만 해도 대박 방울이었는데 뭐 네. 그다음 3일벤 어떻게 풀어줄 수도 없고 VC대전 입장에서 진짜 절호의 기회였는데 힐벤 안에 펄스 힐벤의 운명이 좀 뒤바뀌었네요. 야 그거 진짜 힐벤 막 스킵 딱 하나하나 그런 것들 때문에 네. 여우길이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펄스매지를 못했어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나이프 선수가 펄스 붙여서 방울을 빼냈기 때문에 또 그런 각이 나온 거기도 하고 맞습니다. 근데 VC대전 입장에서 아쉽죠. 디바까지 쓰는데 네. 자 그래도 비트 있습니다.
이번에 내고선 네. 조심해야죠. 변수가 있다면 동학이 지금 파멸 의견까지 있어서 다이보는 이거 크죠 크죠 크죠. 트레 정리 미닛. 자 복제까지. 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바로 이제 바로 이제. 자 그리고 체크메이트는 차가 나가면. 그럼 누가 자다 일어났고요. 나 지금 빛을 아끼고 싶거든요. 분신대죠. 근데 써야 돼 써야 돼.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게 낫습니다. 맞습니다. 방금까지 지금 빠졌고 체크메이트 복제. 메카퍼. 아, 근데 빛을 썼는데 한 개 기껏해야 복제 메카 터트리는 거면 이거 너무 소재거든요. 네. 다시 와 끌면. 아하. 이러면 뒷라인까지 녹았습니다. 자 그래도 로봇은 어떻게 잘 붙여서 돌렸어요. 네. 그래서 바로 1점을 들어가는 불상사는 어깨에 최대한 선수들이 그래도 밀기전장이다 보니까 로봇 옆에서 홀딩하다 가곤 있지만 맞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여우길 턴, 비트 턴에 이기지 못하면 V시대전의 조합이 많이 채색됩니다. 네, 확실히 좀 힐러들의 궁극기가 있는 타이밍마다는 꼭 좀 이겨줘야 되는 싸움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다 이득을 좀 많이 못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 사나트에게 뒷나이만 공격해도 다 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종합 선수의 두피스트가 템포를 죽여주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면 거기 흔들리면 안 돼요. 나노 눈피! 아, 나노 눈피 잘 흘린 건 너무 좋아요. 오. 그 사이 1점은 줄 것 같은데 들어갑니다. 그래도 여우길 채워서 그러니까 여우길이나 비츠가 집결에 지면 안 됩니다. 부시대전 때문에. 네. 펄스가 들어가지 않았고요. 사이드 쪽을 좀 하고 있는 미닛. 들어간 거리 포커시? 네. 근데 펀치만 방패가 포함이 안 되고. 체크메이트 그래도 교환입니다. 바츠가 교환을 봐주긴 했는데 이게 탱 없는 게 너무 커서. 네. 자, 게다가 아나가 있어서 바츠에 고공 비행하면 힘들어요. 아니 날아와서 잡은 게 뭐 총알도 아니고 포탄도 아니고 인간이 날아와서 잡았어요. 그래도 구름 선수가 내가 이거 붕대스타한테 계속 밀리고 디바로 네. 방금 부스터 거의 끝까지 가봤는데도 너무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포커싱 힘들다. 네. 너무 힘들었죠. 퀸으로 바꿔서 좀 더 템포 살려보겠다는 생각을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펀치에 밀리고 박밀에 멈추고 힘듭니다. 다시 한번 여우길 준비되어 있는 진성 이번 타이밍에 꼭 이겨야 돼요. 여우길의 구름도 잘 잡아. 잘 잡았죠. 여왕님이! 여왕님이! 이렇게 맞추고 그냥? 맞췄어요? 자 칼도 나오면 가져 안 와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도륙까지. 자 근데 문제는 잡는데 시간이 걸려서 네. 교환이 됐기 때문에 V시대전 입장에서 좀 약간 껄끄럽긴 하지만 잡힌 게 키리코기 때문에 합류 맞습니다. 빠릅니다. 자 벌써 지금 순보 타라고 순보 택시 오. 게다가 또 힐러공을 좀 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더 해볼만 하죠. 지금이 중요해요. 바로 지금. 네, 이제 체크메이트의 복제가 퀸 복제로 들어갈 거라서 네. 여우길 쓰고 진짜 한타를 박살을 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애매하게 길어지면 이거 복제 사용 오면서 올려. 트레가 갔어요. 템포가 한탕. 펄스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 이게 트레가 없으면 딜 비트까지? 이거 비트에 방금 다 썼거든요. 이 한타 치면 딜 터질 수도 있어요. 여기에 많은 선수 걸어보고 있는 VS 대전입니다. 복제 사륙까지 안 하는 레고 이제 잡아라 있고. 자 이거 진성 방울 뒤에 버티고 살아있나요? 복제 하나가 살려주고 있어요. 힐러가 셋. 야 3일러 나무루시오 힐러가 셋. 3일 와 힐도필 힐도필의 정석 힐도필 아 야 이거 진짜 근데 다트 선수의 승량 판단이 너무 좋았어. 물론 궁을 많이 쓴 거는 아쉽긴 하지만 네. 사륙이라는 정말 좋은 카드. 이 한찰 지는 게 더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진성 선수 방울 빠지자마자 아나 복제해서 그걸 케어를. 야 이거는 진짜 3일이서 서로 도와주니까 안 잡히고 막 나노도 주고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잠깐이나마 약간 그 고추 느낌 나서요. 네. 네. 정말 프란트 입장에서 지긋지긋하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안 죽냐. 자, 하지만 사륙이 무작정 들어간 게 아닙니다. 펄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미니 로켓 펀치도 신경 써야 되고 집결 방패도 신경 써야 되는데요. 일단 근데 인격을 하나 하는데 집결 근데 살겠는데요 이거. 이거는 버티죠. 네, 버티죠. 버텼어요. 아 근데 나이프 미니 시켜도 철사하게 됩니다. 네 미니 도망 펀치. 나갔죠. 네 그러면 딜러가 아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나블이라도 잡고 싶은데 도합 선수가 무으로 막아요. 싸움이 안 되죠. 네. 아 사륙이 사실 교환으로 빠지면 안 됐어요. 무조건 한타를 쥐어잡았어야 됐는데 근데 네. 자 그래도 V시대전 끝난 게 아니라 루나사피가 이 구간이 홀딩이 힘들어서 생각보다 리드 차이가 좀 나도 한타 한두 번에 금방 따라잡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푸나틱 입장에서는 저 여우길 비트턴을 아까처럼 좀 견딜 필요가 있고요. 체크메이트 선수의 복제라든지 동학 선수의 궁극기로
V시대전은 이번만큼은 정말 실패란 없어. 이제 시간이 2분 언더로 떨어지고 있어서 맞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네. 맨투 바핀 나이를 갈라내기 위한 후속적 움직임. 자, 복귀 사유라. 전복해 복귀! 나 사륙 보면 난리나요! 여기 여기! 잠깐만 정리! 자, 사륙까지 안 왔어요. 사륙까지 안 왔고 동학도 일단 살기에 빠졌는데 문제 동학이 어그로 끈 사이에 또 본대도 빠져서 자 여기서 추가 공격치 잡아야 되거든요. V시대전! 자 힐맨! 야 이거 누가 들어가요? 다트 다트! 아 거의 측면에서 다트! 아 옆구리에 강속구로 대드모를 지금 와 다트가 진짜 다 하고 싶다 정말. 나 내 서포터 살아야 돼요. 따로 주고 따로 서포터 살아야 돼. 힐맨도 넣고 다 합니다. 복제 하나로 정리해주는 다트. 아 다트! 자 다시 왔습니다. V시대전에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기회. 네. 사륙과 비트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프라틱도 딜라인 공이 다 오기 때문에 자 이번에야말로 정말 사륙의 대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비트까지 쓰더라도 과감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고요. 네. 최악의 경우는 캔슬입니다. 로켓 펀치 집결 박밀 수 많아요. 뭐 밀려나 다 안 들어간다든지. 자 그래서 비트 그냥 찍고 비트 찍고 다이브! 아 나도 캔슬! 아, 나노가 캔슬 됐어요! 나노 날아갔어요. 게다가 지금 사륙도 안 쓰고 어? 이러면 너무 좋은데요? 네! 너무 좋죠. 이거 비트다이브 지금 제대로 한번 성공했습니다. 네.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V시대전 지금 이 경기가 누가 그래도 4위 안쪽으로 가는 희망의 불씨를 살려놓느냐 미니 단두대 매치라서 맞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만약에 여기서 뭐 사륙까지 다 쓰고 해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사실 좀 뼈아픈 승리가 될 수 있었는데 저 이제 집결되고 마지막에 사륙까지 되고 옵션 많습니다. 네, 변수가 있다면 오늘 컨디션 좋은 나이스 펜펄스 봐야죠 저희가. 펜펄스 빠진 거 봤어요. 사륙! 사륙! 사륙 풀! 딜라인 풀! 자! 자! 자 펄스도! 펄스! 안 됐고! 아우씨 근데 여기 붙어버렸어요! 자 하지만 남은 시간 45초. 가는 시간 생각해보면 사실상 이번 하트가 마지막 하트인데 라스트죠. 네 라스트인데 여우길이 옵니다. V시대전. 네. 반대로 푸나틱은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왜냐면 킬 복제를 했는데 매칩 쓰고 사륙까지 상대가 계속 허용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체크메이트가 이번에 마지막 복제를 성공한다면 대박이 된다면 근데 냉정하게 봤을 때 궁은 V시대전이 훨씬 좋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다트도 지금 복제 오고 여우길이 사실상 압도적인 궁이라서 그럼요. 왜냐면 체크메이트의 복제를 지워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자 누구 한 명 커지고 시작하는 거 맞죠? 장 빠지고요. 자 여기를 그냥 한타. 고민하지 않고 쓰는 게 나아 보입니다. 애매하게 고민할 수가 상대가 변수가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 체크메이트 좋겠다. 복제 빼겠다. 최소한 복제는 빼겠다. 자 빼겠다 그러나 다 빠져 빠졌고요. 복제 트랩 복제 맞춰야 돼. 근데 문제는 선 여우길로 아나를 터뜨리고 버리고 터뜨렸어요. 야 이게 이게 풀세트로 가나요? 다트래 가요! 자 물론 조금 더 밀어야 되긴 하는데 벌써! 자! 포인트대전 한턱 잡았어요. 자 이거 아나불이 무조건 살아서 터치해야 되는데 눈에 비트가 또 왔어요. 비트 나노 나이프의 펄스 한 방. 자 게다가 홀딩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거 와야 되거든요. 여기 바로 앞에 여기 홀딩하면 비트 찍고 그냥 녹일만한 완벽한 순단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달래고 중요합니다. 근데 신경 써야 되는 거 펄스 봐야 돼. 펄스 봐야 돼. 자, 자 비트 찍어 이거 들어갑니다! 자 안쪽으로! 지금 잡아버리고요! 나노도 안 찍고! 자 근데 봐야 돼! 벌써! 와 살았어요! 살았어요! 버텼어요! 자 이거 신라인 나노... 나올 수도 있어! 집중해야 됩니다! 나노도! 오! 나노도! 오! 잠시만요! 자 안 찍고! 퀸이 갔어요! 아 이러면은 안 날렸고! 이러면 퀸이야! 이게 이렇게! 유지력이 떨어집니다! 아! 풀세트가! 아! 꿈이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브라티기! 3대1로 오늘 경기를 승리로 가져갑니다. 아 정말 아까 리드를 먹지 못했던 것과 충분히 그래도 이길 만한 수단이 좀 있긴 했거든요. 네. 네, 비트도 있었고 로봇이 몇 미터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밀 수 있었던 수단들이 좀 확보가 돼 있긴 했는데 비트로 마지막에 딜라인을 잡으려다가 네, 약간 좀 애매하게 몇 명을 못 잡고 앞라인이 또 궁이 많다 보니까 네. 네, 거기서 또 카드가 많이 빠졌어요. 아, 그 난전 싸움에서 오히려 그 프란틱도 대위기였거든요. 네. 그 타이밍 때 뒷라인이 뭐 완전 터져버렸다든지 좀 이격해서 힘들었을 텐데 오히려 거기서 나노강아지 받은 둠피스트 버티고 잡아내면서 결과적으로 나이프 선수 캐리까지. 아 이거는 정말 엄청난 또 대전이 아니었나. 이게 물론 경기 결과 자체는 3대1입니다만은 아, 치열했어요. 엄청 치열했어요. 와. 제가 봤을 때 왕이 길 때가 좀 치열했어요. 네 정말로. 네. 아 근데 좀 이제 프라틱 입장에서도 결국 마지막에 집중력이 좋아서 이거를 또 견딘 거고
V시대들 입장에서 마지막에 그 한 끗이 정말 아쉽네요. 계속. 맞습니다. 자, 오늘의 퓨템 체크메이트입니다. 아, 뭐 파라도 너무 좋았었고요. 네, 일단 그 왕의 길에서 파라로 좀 이득을 많이 본 게 좀 컸죠. 네. 아니 뭐 사실상 거의 본인이 프리드 할 수 있는 구간에도 딱히 위기 없이 확실히 해줘야 할 때 해줬던 이런 모습도 굉장히 좀 빛이 났었고요. 스나틱 입장에서는 정말 위험한 순간들이 몇 장면 있긴 했지만 네. 결국 VCD전을 좀 3대1로 잡고 다음 경기 울드오션 그리고 마지막 경기 팔콘까지 잡으면 마지막에 4연승을 할 수 있는 지금 일단 단추는 잘 깼습니다. 맞습니다. 최대 마지막 그 4점 먹고 나서 좀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 만한 시작! 네. 그게 바로 완성이 좀 돼가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체크맨 선수의 오늘 활약도 대단했습니다. 근데 쉽지 않았어요. 본인도 느꼈을 거예요. 이게 마지막 진짜 한 끗 차이였어요. 이거 루나스피 줬으면 진짜 모르거든요. 네, 왜냐면 또 플래시 포인트 가가지고 오늘 또 다트 선수 컨디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네. 자, 모르는 거였는데 자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워낙에 집중력이 좋았던 루나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도 그렇고 루나틱이 먼저 뭐 안화가 잘린다던가 뒷라인 누가 잡혀도 이후에 선수들이 각자 알아서 할 거 잘 해주고 생존 잘 해주면서 이제 사실상 불리한 한타를 잘 뒤집더라고요. 맞습니다. 아 뭐 파라도 너무 침착하게 본인이 해줘야 할 역할들 너무 좋았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체크메이 선수도 너무 잘했지만 루나사피에서 막 이제 둠피 너무 잘하지 않았냐 하시는데 큐팀 투표가 2점을 달성했을 때 하기 때문에 네. 네, 투표에 루나사피 내용은 안 들어갑니다. 안타깝게도. 네. 자, 승자 인터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경기 푸나틱과 VEC 대전 중 승자는 푸나틱이었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의 POTM은 체크메이트 선수가 차지하게 됐는데요. 체크메이트 선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푸나틱에서 딜러 맡고 있는 체크메이트라고 합니다. 네, 체크메이트 선수 반갑습니다. 자, 이제금 다시 강팀의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되찾은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승리 소감 들어볼까요? 우선 당연한 승리였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연패를 끊고 승리 추세를 달리고 있어서 기쁜 것 같습니다. 네, 표정에서는 별로 안 기뻐 보이는데요? 아, 게임을 끝내고 와서.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1, 3, 4대 4세트 모두 따내면서 승리를 못 박았는데요. 자, 근데 2세트 때 좀 서킷로얄에서 약간 애를 먹는 상황이 발생하긴 했어요. 1점을 좀 내어주면서 내어주는 상황이 펼쳐졌는데 이때 좀 어떤 상황이었나요? 저희가 좀 천천히 하다가 변수가 많이 났는데 변수를 조심했으면 쉽게 이기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의 실수였다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실수를 딛고 이제 변수를 다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오늘 상대의 조합이 굉장히 다양해서 조금은 대응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모두 다 원천 봉쇄했던 푸나틱이었습니다. 이때 네. 어떤 전략이 오갔었나요? 사실 조합을 다양하게 쓰시긴 했는데 뭐 조합이 좋다고 생각은 안 했어서 저희는 그냥 저희 할 거 집중해서 한 것 같아요. 이야, 조합을 막아서는 피지컬로 네. 눌렀다라고 좀 들립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 밀기 때 또 굉장히 살떨리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마지막 밀기 때 가장 든든했던 우리 팀원은 누구였을까요? 사실 저희 동학 선수 둠피스트 살아있으면 왠지 모를 든든함을 느끼긴 이야. 합니다. 네. 네, 이렇게 든든한 동학 선수까지 샤라웃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POTM 받으신 체크메이트 선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겠죠. 파라로 굉장히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집 앞에서 네. 포화를 썼을 때 좀 어떤 생각이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별 생각은 안 들었고요. 그냥 저 스킬 있고 포화 있고 막턴이라서 잡겠다 싶어서 그냥 궁 쓴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침착한 표정과 침착한 말투에서 나오는 무자비한 그런 스킬을 보여줬던 오늘 체크메이트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푸나틱입니다. 연승을 더 기대해봐도 될까요? 사실 저희가 앞에 좀 못했는데 프로부터 시작이니까 계속 응원해주시면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오늘 승리 세레머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자, 하트라도 한번 날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침착한 표정의 하트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경기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